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생윤 공부에서 나왔던, 이게 원래는 이제 수학에서 나온 거죠, 수학에서. 수학에서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명제입니다, 명제. 왜 명제를 했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밝혀서 주제를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 명제는 조건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한 줄로 써져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집합. 이 집합. 집합은 뭐라고요? 기준이 있어서 조건과 이유에 의해서 명확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명확한 것 중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힐 수 있는 건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인 명제의 관계를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수학, P라는 명제가 있어요. P.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자, 보시면, 3은 4보다 크고, 그죠? X는 2보다 작다. 아, 2보다 이렇게 크다. 되어 있을 때, 보통 문자를 왼쪽에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화살표가 되는 것처럼 P이면 Q이다 하면 Q가 큰 것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집합으로 진리집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라고요? Q가 이렇게 큰 것이고 P는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것이 가서 Q 안에 들어간다. Q 안에 들어간다. 이건 P고 이렇게 Q고. 그런데 얘가 화살표를 맞아요, 화살을. 그래서 얘는 P난다고 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접시죠? 이거는 고기입니다. 고기는 요만해도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은 여기다가 양상치도 놓고 여기다가 돈가스면 옥수수도 넣고 그러죠. 고기는 요만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고 접시는 큰 게. 접시는 충분하게 큰 게 아니죠. 고기는 이만하게 충분하고 접시는 큰 게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 게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니까 P이면 Q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화살 맞은 건 뭐라고요? 필요 조건. 이거는 뭐라고요? 충분한 고기. 자, 이렇게 던져서 탁 관역에 붙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P이면 Q이고 그리고 또 and Q이면 P인 걸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필요 충분 조건을 한꺼번에 말해서 쓸 때 이렇게 양쪽으로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P가 Q 안에 들어가고 Q도 P 안에 들어가면 이게 똑같은 크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랑 필요 충분 조건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필요 충분 조건은 P와 Q가 같아요. 크기가 서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충분 조건이라고 쓰면 P이면 Q이다 할 때 뭐라고요? 어떤 것만 얘기한다고요? 요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만 충분 조건. 그러면 이 필요 조건 P라는 화살표 맞는 큰 접시 요거는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이야기했느냐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왜 그러면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느냐. 아, P이면 Q이다 했을 때 이것도 진리집합이고 이것도 진리집합이죠. 네. 그러면 Q라는 게 맞아요. Q라는 게 맞는데 그 맞는 거 안에 P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 안에 맞는 게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해됐나요? 네. 근데 이 Q가 더 크게 해서 더 큰 R 안에 들어가면 R이 이만하겠죠. 네. Q가 이만하겠죠. 여기가 P겠죠. 이런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P는 R 속에 들어가 있죠. 이걸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정식 논법으로. 이해됐어요?
앞에서 질문 답변만 드리면, 자, 충분 조건이라고 할 때는 P만 얘기한 것이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때는 P이면 Q가 되고, Q이면 P가 되는, 왔다 갔다 하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만족하려면 P와 Q가 같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것은 충분 조건은 좁다, 어떤 조건보다 라는 게 전제가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은 두 조건이 필요하고 충분할 수 있다. 이 P는, 이 Q도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어떤 개념과 같다 라는 게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입니다. 그 생윤에서 쓰였지만 이렇게 수학 공부에서 쓰인 것들을 생윤에 적용한 것뿐입니다. 동화쌤입니다.